뭐 담으시는 거예요? 면가루, 그리고 저희 따로 쓰는 가루라 한 가지는 뭐 하고요? 이거는 강력 밀가루. 오픈이 7시라 출근은 한 4시 반 정도에 하고 있어요. 새벽 4시 반. 3시간이나 일찍 하세요? 네, 이게 빵 나오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제 빵을 만들고 발효시키고 쪄내고 하는 시간이 있어서 가장 많이 찾는 메뉴는 기본 찐빵 많이 찾으시고 그 다음으로 핫치즈 찐빵 많이 찾으세요. 일할 때는 힘들긴 한데 손님들 오고 하시면은 그런 건 딱히 없어요. 호떡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? 호떡 한 지 12년. 전에는 도로가에서 푸드트럭 했었어요. 푸드트럭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형편이 돼갖고 가게로 들어오게 된 거죠. 손님들이 그래. 도대체 뭘였는데 한방 냄새가 나느냐 그래. 그냥 계피하고 보리가루 하고 다른 거 조금 넣는다고 그렇게 얘기해. 우리 집에 특이한 거는 기름 안 쓰고 마가린 쓴다는 거. 이유가 있어요? 응? 아니 마가린이 고소하지. 가격은 좀 비싸게 쳐도. 날 추우니까 당연히 호떡 땡겨가지고 호떡 사러 왔어요. 완전 쫄깃쫄깃하고 이 안에 이거 뭐라 해야 돼? 설탕? 설탕이 약간 골고루 있는 것 같아요. 장사한 지는 지금 거의 6년째 됐고요. 저희 종류는 총 8가지고요. 쑥, 보리 이렇게 나눠 있고요. 크게는 3가지예요. 찐빵이랑 진편이랑 카스테라. 찐빵은 팥 뜬 거, 안 뜬 거 이렇게 있어요. 아, 이거 팥 끓이는 기계예요. 사서 쓰는 건 일단 너무 달고요. 팥이 너무 으깨져서 나와가지고 식감 자체가 아예 없어서 아무래도 손이 가야 맛이 있으니까.
뭐 여기 잘한다고 그래서. 드셔 보신 적 있어요? 예, 맛있습니다. 예. 아이고 옛날에 볼빵 모의의 맛. 예. 예. 우연치 않게 들리게 됐는데 거의 한 몇 번째 많이 오고 있어요. 뭐 방문하시게 된 이유가? 한번 먹게 되면 계속 먹게 됩니다.